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한없는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재림때 될 첫째 교회의 출발이 학계와 서가서로 이루어져서 새 시대를 이루시나이다. 저희들을 불러서 학계서를 주시고 서가랴의 70년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들으며 누가 믿겠나이까? 저희들에게 오늘 기완문을 열어서 세상 소리가 아니고 하늘 본부의 마지막 소리를 듣고 하늘로 갈수 있도록 강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그만하십시다. 이 70년 연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두번 되는데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도 70 회복입니다. 그 그림자고 재림 때 첫대 교회도 유다를 노하신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아침에 말씀 이어서 이사 7장 말씀이나 이 학개서거라 말씀은 다 종말론에 후위사제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서가랴 3장, 4장이 중간 역사인데 중간 역사 예표와 순이 나오고 순이 열매가 서가랴 4장 순금 등대인데 스룹바벨이가 지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소리 마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에 대해서 노아는 몇 년이죠? 120년. 그럼 정확하게 맞췄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연대를 당신이 이루어야 되지 않으려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못하시죠? 거짓말 못하시죠. 여러분 뭘 못하죠? 참말 못하잖아.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사는 길은 참말을 따라가면 돼. 참말 받아들여. 성경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책이요. 그러면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을 두 번씩 말씀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너희들이 뻔뻔스러운데 내가 너희들 뒤집어퍼 아수르 바벨론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430년을 포로 살고 와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 죄값입니다. 예? 그안 버리고 찾아오게 대단히 행복하잖아요. 응? 우리 같으면 막내맘안 맞아 같아 버리지만 하나님 맘안 맞아도 약속이 있어서 다시 데려왔다고요. 고맙죠? 그 인간은요 말썽 꾸러기예요. 여러분도 말썽 꾸러기 듣기 싫지만은 틀렸어요? 그 순종 100%했어요? 못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삼일째도 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개서가랴의 구약 종말의 예언이고, 그럼 에스라 5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선지자 두 사람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그때 구약 종말에 스룹바벨 올 때에 두 선지가 학개서 가라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이고 그림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교회도 학개와 스가랴로 출발한 것이 74년도 구의사가 우리 재단의 출발점입니다. 그거 좀 봅시다. 학개 2장을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에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하나 점을 찍었어요. 이전입니다. 학계의 말로 이루어진 재단이 하나 있어요. 이전인데 그 뒤에 읽으면 9월 24일날 지대났어요. 다른 데 역사 못해요. 이미 율법은 끝났고 은혜도 끝났고 정월 14일 유월절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초막절. 그래서 학계에서 거라 두 서지 말을 꼭 붙들면은 좋은 데 보내준대요. 그 서가라 8장 몇 절이 뭐겠네? 9절입니까? 참 뭘도 좋다. 어떻게 아이디 먹었을까? 8장 몇 절? 9절. 그러면 여러분은 두 서지 말 꼭 붙잡았어요? 그 벗을 안 하죠? 하던데 역사가 안 난다. 역사가 지나갔다. 그걸 갔잖아요. 역사 없어서 간 사람 많잖아. 역사가 지나갔어요. 남아있어요. 그 역사는 74년도 역사입니다. 예? 그 사람 징조를 줬잖아요. 유다의 징조를. 유다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징조를. 처녀 잉태도 믿고 그 65년에 징조고 70년은 이사야 두 아들이 표적같이 온 거예요. 순의 역사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순인데 2000년 전에 순이 연한순이 나와서 십자가 걸으셨어요. 우리는 재림 때 또 순의 사명으로 여기 불려왔어요. 순이 좋아요? 고목이 좋아요? 그 산에 가면 봄에 돋아나는 풀이 있죠. 예? 시나물, 개미추, 언철이, 예? 다 우리가 먹는 산나물이요. 예? 옷도 뜯어먹고 그 산에 가면 여러 가지 많아요.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독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순을 좋아하지요. 무고 빠진 목나무는 별로야. 그렇죠? 우리가 시중에서 목나물 사 먹죠. 그것도 처음에 순이야. 말라서 묵었지. 예? 그러나 순이 다 자라서 묵은 걸못 먹어요. 뻣뻣해서. 하나님도 순을 좋아하신다. 순만 먹겠대. 늙은 고목은 안 먹겠대. 예? 그 예루살렘이 늙어서 고목이 돼서 바벨로 갖다 버렸어요. 바벨로는 인간 쓰레기장입니다. 그 일곱머리 짐승은 하나 심판의 뭐 도구인데, 첫 번째 짐승 애굽도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갖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서 남은 사람 데려왔잖아요. 근데 남은 사람도 두 명만 남지 다 애굽에 다시 갔다고요. 뭐 먹고 싶어 갔죠? 수박, 참외, 부추, 마늘, 또, 뭐요? 고기.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 오늘 기독교가 예수는 믿는데 육적으로 갔어요. 그 애굽 가는 길인데, 이사야 30장, 31장에 패역한 자식들아. 애굽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갔다 해요. 그럼 학계에서의 재단이 도대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시작한 재단이냐. 주님이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만국 보배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조금이야. 우리는 길어. 2500년이야. 2500년 보고 조금 기다려. 조금. 그 조금 기다리는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갈데 있어야지. 갈데 없죠. 그 말씀 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자, 만국의 보배가 누굴까요? 보배 최고자 예수야. 만국의 사모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근데 애굽이 사모한테 갔다 얘기해요. 모세 총애가 다 죽었다 얘기해요. 민수기 14장에. 그렇죠? 두 명만 낳고 다 죽었다. 하나님 뭘 신하느냐? 거짓말. 마귀를 신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9월 24일날 시작한 첫째 교회인데 이사야는 19장에 애굽당 중앙전환을 했어요. 에스겔은 9장에서 6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 목동천 사람이 이 재단이요. 다섯 사람은 살육교계 잡았어요. 5대 강국이고. 어느 선지든지 핵심이 있어요. 다니엘서 핵심이 있어요. 한일의 절반에 재림신이 오신다. 그 재림주 영주만 재단이 바로 이 재단이요. 학계로 통해 세운 재단.
자, 그럼 8절을 봅시다.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 말 있으면 지금 해요. 하나님 물어보고, 야, 네 소유물, 금 있지? 그건 내 거야. 그래. 아닌데요? 한번 해봐. 아닌데요? 해봐. 아닌데요? 안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거까지 안 해야 되지. 왜?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 집에 한다 하면 집에 가서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버지 건데, 15억은 다 내 거예요. 그것이 애교 사상이야. 이건 솔직히 돈이 없어. 다행이지. 천금만큼 있으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안 맞아.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나와서 가만히 앉지. 돈이 많으면은 오지를 못해요. 맞질 않아요. 그리고 부자는요. 가요. 우리 부자 가 사람 있죠? 돈 푼이 있다고 갔어. 내가 만났을 때 부자 만났죠. 특기실에 가버렸어요. 예? 안신영씨 알아요? 아는 사람. 안신영씨 본 사람. 봤어? 그분 갔어, 순복구에. 돈 많이 준다고. 부자 들어갔다니까요. 예? 내가 만난 가난병이 우리 교회하고 부자는 안 된다니까. 특기실에서 가버렸어. 요즘 부자 좀 되는 거 모르겠네. 부자 되면 죽었다, 이제. 푸틴 내려올 때 다 잡아간다. 예? 명심하시고, 가지 마세요. 가만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도장도 없고, 다른 줄도 없는데, 머리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림받으라서 버림받으러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여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 됐어. 그 머리돌이 이 학교에서 제대로 와야 되니, 스가 4장. 예? 있죠? 그 머리돌을 내놓는 사람이 수르바벨이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이렇게 수르바벨 도장을 가져와서 니가 쓰라는 거, 도장 몇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도금도 하나님 당신 것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돈이 뭐 필요해. 예? 당신 영광만 받으면 되는데, 영광 받을 사람이 없으니, 영광과 사람 만들려고, 여기 말씀을 주고 고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고쳐서. 여러분, 고치기 많아요, 적어요? 몇 가지는 되는데, 응? 무슨 털같이 많어? 머리털, 몇 개 몇 개인데? 10만 개도 넘어. 근데 죄 없다고? 그게 인간이요? 짐승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 있대, 없대? 없다 했어요. 그 여심 이 독사 새끼들. 뱀 새끼들이야. 그 성경 보니까 읽을 때 깨달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못 받았어요. 성경을 못 먹으면 구원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거든. 응? 그 은도금도 하나님 것인데, 앞으로 잔소리 안 하죠? 예? 하나인가 봐요. 여러분 가진 집이나 돈이나 모든 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집터는 누구? 집터. 토지. 그 레위기 15장에 땅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집에 집 지어놓고 내 집을 가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땅 내줘야 되잖아. 예? 안 되면 뒤집어 보면. 심판이. 그 주님 재림이 노하대가 되죠? 분명히 연대 지켰어요? 그 우리는 다니엘 10장의 새일의 큰 전쟁. 끝나는 날이 몇 달이지? 정월 24일이지. 너무 정확해. 하나님은 계산도 잘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뭐 계산기 두드려도 틀리는데 하나님 계산기 없어요. 딱 맞지 않았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성경이 입돌입니다. 성경이 에너지인데 이 지구로 돌려요. 그 핵심이 뭐냐? 팽이 축이 대한민국 유다라니까요. 그 조선으로 쓰면 안 돼. 꼭 언제든 조선이 있어야 돼. 조선. 조선이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요. 아침조 선명할 선자야. 아침에 참 상쾌하죠. 아주 햇빛이 다 좋아해요. 동식물이 다 좋아해요. 아침을 기다려. 아침조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가인데 옛날부터 어른들도 알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외국 시인들도 25일 작가 탁월도 했잖아요. 동방에 등불 켜지면은 복 받는다. 등불. 동방에 등불.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사야 60장 1절이야. 그 갈릴리도 동방이요. 예수도 초림도 동방 예수요. 큰 빛이 갈릴리 해변에 비쳤어요. 그 빛이 우리나라 왔는데 1883년에 왔다고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빛을 안 받았어. 싫다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빛을 좋아해요. 태양광만 잘한다, 꼭 달라고. 우리 할머니들. 태양신인 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의 태양인데.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 물질
해와 달 별을 보고 복달라고 빌어. 북두칠성 보고 삼태성 보고, 예? 우리 어른들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천신이라 해. 땅은 무슨 신이라 해? 지신이라. 나무는 무슨 신이야? 목신이지. 잘 또한다. 돈은 무슨 신이야? 석신이지. 사람은 신에게 꼼짝 못해. 그래서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은도금도 당신 것인데 오늘부터 내 돈을 할 거야 안 할게요? 그 시험해봐야 되겠어. 가지고 돈 있죠? 나좀 줘요. 쓸데있어요. 뭐 주지? 왜내 돈을 줘? 금방 하나님께 돌아서서 자기 거라게. 하나님도 참 웃을 수 있거든. 저것을 어떻게 할까? 저걸 같이 살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할수 없이 양보했어. 하나님 양보했다니. 왜? 그게 57장 17절이야.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뭐라 했어요? 그가 그 탐심의 제약 때문에 쳤는데 안 돌아와. 얼마 고집이 세지? 탐심이 세지. 그게 64장에, 65장에, 3절에 제약이 날 이겨서 그게 탐심이 날 이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리고 오락이 안 가고 쳤다. 반대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소다. 그럼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이래 바로 딱 쳐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차고 기다려. 그래서 할수 없이 수막절에 가서 고치면 안 되겠나? 그 고치면 되겠지요? 세상에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죄는 다 싫어요. 그 마귀가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그 물에 들어가기 싫어. 그런 물고기 그물 찾아가는 그 물고기 있을까요? 그 등신이야. 없어. 근데 그 물이 둘러싸면요. 도망을 못 가요. 못 가죠? 여러분, 죄가 둘러싸면요.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니까요. 자, 내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어요. 꼼짝없어. 하나님 뱀 만들 때 잡아먹어. 잡아먹었어요. 그럼 아담하고, 야, 뱀이야, 너 먹히지 마. 그럼 아담을 강하게 만들면 안 먹혀. 근데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잘 만들었지만은, 우리 편에 볼 때는 하나님 완전하신데 왜 뱀도 못 이기게 아담 하야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었는가.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물렁물렁해. 그 죄를 여자가 더 많이 줘. 남자는 덜 줘. 그 여자 하안 난감해. 한 말 해봐요. 아이고, 쟤는 남자만 짓더라. 그 말도 맞아. 근데 사명자는 마귀가 밀면요. 죄악이 이겼기 때문에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사명자. 구약에 다 사명자들이요. 하나님 보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유다 왕들이나, 예? 아하스나 다 사명 국가요. 근데 마귀가 강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버렸어요. 죄값을 치르고 매 맞고 죽고, 또 애새끼 놓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거기, 시신을 해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백가한지로 볼 때에, 잘 하실까요? 잘 못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잘 하신다. 그럼 민사 손 들어봐. 하나님 잘 하신다. 죄를 지는데도 잘 하셔? 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런 말 했노?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지는데 뭘 잘하느냐?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웃으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수억이 사는데 어디 내 말을 듣는 사람 있나 살펴보니 이때 없대. 그 10편 몇 편이야? 에? 몇 편? 저쪽 집에 몇 편? 그것도 모르고 또 밥 먹었지 내지? 14편. 10편. 10편 14편. 그게 로마서 3장의 의인은 엉망이 하나도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가는 들 보고 웃으신대. 10편 몇 편? 아는 사람? 몇 편? 2편? 내 손가락과 2편? 하나님이 웃으셔. 이 세상 왕들 허소하지 허소리. 자, 그러면은 9절. 자, 학계 2장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자, 성전에 두 개 요인. 학계가 받은 예언이 성취가 돼서 주어진 성전은 다리오 왕 2년 924고, 그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예?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열왕기상, 응? 4장부터 쫙 보면 솔로몬 왕의 행적이 나와요. 그 성전 지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참 좋다. 영광이 차고 넘쳤다. 근데 뱀이가 홀딱 잡아먹었어. 그 하나님 떠나버렸어. 하나님 없는 것은 막입니다. 근데 이
이 학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전 영광이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 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역접하는 순금등대 구비사제단은 구약 성전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전보다. 구약 사람들 죄 짓고 매맞아야지 재림주 보긴 했어요? 못 봤죠? 못 봤어. 못 봤다니까요. 우린 죄 짓고도 주님을 영접한다니까요. 그게 제단의 그 보배가, 예수님인데 만나여서 만나요. 예수님과 미팅하는 거요. 이 제단 아니면 미팅을 못 해요. 만나는 장소에서. 동네 걔는 어디서 만나? 운동바닥에서. 동네 공동운동장에서. 참새는 어디서 만나, 참새는? 물 밖에서. 여러분은 연애할 때 어디서 만나서? 물레 바깥까지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구의사 오라 만나지. 그, 이거 아는 사람은 죄인주 못 만나요. 그, 죄인들을 만나는 곳을 갈릴리요. 예? 갈릴리 예수 찾아가 만나줘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나는 죄인을 불을 만나라. 죄 없는 사람 다 가라. 했거든요. 그게 귀신들은 유대인들은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하고 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갔다니까요. 여러분 선화가 먹었죠? 내가 먹었나? 조상이 먹었죠. 그래도 그 조상 새끼에게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몸이 죽죠? 이나가 죽었죠? 940억이 그 선악과가 죽인 거예요. 그럼 생명과는 살릴 수 있어요? 있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명과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이가 여자 보고 생명과 뭘 했다면요? 따보시면요. 좋을 것 같지? 하나님 구경도 못 해요. 생명과 먹으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도 못해요. 인간이 허물 많고 죄가 많아야 하나님이 벗겨주고 사랑하고 안아주지. 인간 스스로 건강하고 다잘 됐는데 뭘 도와줘? 응? 뭘 도와줘? 도와줄 것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야. 따로. 따로가 뭔지 알아요? 따로 국밥. 따로 살아, 따로 살아. 그럼 혼자 못 살아. 네.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 네. 주의 팔에 안겨야 된다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요. 근데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보다 크다 했으니, 왜 4만 9천 명이 바벨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못 짓고 다 뒤로 자빠졌느냐? 학계 말 듣진 않아요. 성경 듣는다는 거죠. 이거 승리고 관건입니다. 성경이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응?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성경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 혼자 펴놓고 읽어봤어요. 알만해요? 모르겠어요. 그 포기하고 또 얼마 있다 또 읽어보고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10절에요. 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입니다. 출발점이. 그러면 이 구의사에 완 사람이 거의 떨려요. 부정해가지고 이 복음 받았다고 말씀 좋은 게 아니요. 연단 실은 받아야 되지. 하나님 택한 자만 부들기죠. 불택한 내버려요. 그 마이가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손에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리 내가 승리하리라. 그거요. 여러분 힘내세요. 믿으세요. 못 믿어요. 오늘은 3일째 공휴일 아니요? 아니요? 근데 어디 갔었다? 안온 사람? 직장 갔어요? 직장 갔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교회가 제일 먼저야. 내 먼저, 교회 먼저. 교회 먼저. 내 먼저, 예수 먼저. 그거 물어보면 답은 정답이 나와. 근데 뒤로 가면은 내가 먼저야. 당신이 피어나서 바빠서 못 가니까 뭐가 바빠? 내 일이 바빠서 지금 쳐! 예수 일이 바빠 지금. 여러분 일잘 돼도 소용없어 놓고 보상인데 예수님이 잘 되면 일단 다 준다는데 예수님 일을 잘 해주면 일단 다 맡겨준대. 그거 이제 알았죠? 전에 몰랐지? 예? 여러분 많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요? 그 새시대 가서 학구방 살 거예요? 1000년 동안 비닐하우스 치고 노숙자로 살아? 새시대도요
노비께서 노비가 응? 만나 신부름하고 우여자다 갖다 주고 그런 사람 그 하기 싫지요? 응? 그 지금 일어나면 그거 시켜. 야, 너 노비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최고로 높여야 되죠. 내가 최고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출발점이 다리오 왕이 누군가 찾아야 돼. 다리오 왕이 파사 왕 다리오요. 동방의 메대 파사의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밑에 있었어요. 고레스 아들 캄비세스 다리오. 역사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영적 유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맞습니까? 예? 예, 독립투사야. 미국서 운동해서 나라를 세웠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응? 그 군사혁명에서 정권 잡은 사람이 경상도 선산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구약의 히스기야 정권과 같은 사명자요. 그 이사 36장 히스기야 14년에 아스고 왔다. 그러면 박 대통령 정권 잡고 14년에 소련이 왔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때 학계서가 나온 거예요. 74년도에. 알았어요? 하나님 이를 비밀화돼 신통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줬어. 보여줬어. 그럼 우리 종말 살죠? 그 종말 살면서 모른다면요. 보여줄 때못 배웠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서 유다 왕국의 정권을 배워야 돼. 히스기야 정권, 아하스 정권. 오늘 아침에 아하스 정권 했죠? 원수가 둘이 쳐갔죠? 아람, 에브라임이. 그거 다 그때 지나갔고. 종말의 아람이 어디냐? 에브라임이 어디냐? 북한과 중국이란 말이야. 그걸 마찬가지 말씀에 가치 있는 것이지. 구약에 지나간 거 무시하면 종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자세히 보라. 빠진 것이 없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요. 예수는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종이요. 성경이란 가정이요. 그럼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도 부직개기를 쓰는 거예요. 그 없으면 큰일이야. 그돈 주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건을 버리는 거예요. 예? 김정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고모부도 죽이고, 응? 형님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응? 아, 죽여도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놈이 지가 지령을 내렸어. 야! 이종 사촌도 죽였지? 이종, 성남에서 제극하게 죽은 이시지? 왜? 이한영이. 그, 김정은이랑 무슨 관계야? 이사촌 관계야? 왜 이사촌 그런데? 그런데도 북한 반대한다고 간첩 보내가지고 권총으로 쏴 죽였다. 또 김정남이는 김정일 아들 아니요. 그런데 그 놈들은 장가 여러 번 가요. 김정남도 장가 세번 갔다 네번 갔다 해. 지금 죽은 놈아 죽은 놈. 그런데 김정일은 한번 갔다가 두번 갔다가. 김정일도 장가를 많이 갔어. 그 애식이 많이 남았다니까요. 그 김정일이가 5년 동안 진행을 내려서. 정남이 죽여라. 그딱 맞춰 죽였거든. 그 소식 듣고 매기 약식장 가서 웃어. 매기 잘 큰다고. 그런 놈이 인간이냐 그 말이오. 응? 형님을 죽여놓고. 그 인간 아니죠? 그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하나님이 쓰고 버린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성경에 이루어진 핵심적인 동방정사 땅이요. 그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 만들었어요. 자 보기 좋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우리나라에 세워진 선진국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다 해요. 그 제가 출발점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고 유신하고 2년 예? 군사혁명이 총칼로 막 두들겨 쏴서 그 정권 잡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세번 하면 3, 4, 12이라 그럼 세번 하고 또 못해. 그렇게 김종필이가 머리가 좋아. 응? 그래서 대통령 보고 아까 청와대 좋지요. 나가기 싫지요. 내가 모실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벌벌 떠도 건치면 되죠. 그래서 한번 건치가지고 임기 6년을 해서 1기 하고 2기 들어가서 김정일과 그만해. 왜? 끝나서 이제 빵빵빵빵 4방 쏴가지고 죽었어. 그게 79년도 12.6 사태 10월 26일 날 궁정동에서 총소리가 났어. 응?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그럼 대통령이 안기부장을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 줘야 되는데 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냐 이 말이오.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귀신도 가면 뭐별지 못해. 다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썼어요? 팔아먹으라고? 맞아. 답이에요. 팔아먹으라고 썼어. 안 팔아먹으면 성경 못 읽었어. 그라 11장에. 예? 은상도 팔아가야 성경이지는. 우리 재단이 많은 피파가 받고 욕을 먹는데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마귀가
참소 공격 안 하면요, 우리는요,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그랬죠? 그, 여러분, 마귀 참소 받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응? 이 대답 안 한다? 마귀 참소 받는다? 아니면 한다? 받아요? 어, 받으면 성구자고 욕먹어야 돼. 자꾸 욕하거든요. 싸구라 빵 좀 사다 줘요. 붕어빵 10개 1000원짜리 있어. 어? 10개 1000원인가? 아니야? 한 개 300개 1000원이야? 한 개 1000원이라고? 아니, 3개 1000원. 옛날에는 그거 없어 못 먹었어. 요즘은 안 먹지만. 그 파치드가 다 상하잖아. 그래도 그 장사가 하고 있어. 없어지지 않고. 근데 절대로 욕하는 사람 사주기 싫어. 안 사줘. 저도 그것도 뺏고 싶어. 그거 똑같은 사람이야. 자꾸 공격하거든요. 슬그머니 집앞에 사람들 가다나 빨리 먹고 욕 마시라고. 그것이 야곱에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다리오 왕이는 9월 24일 날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요, 좀 지나가서 부정하대요. 하나님 재단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부터 부정하대. 그래서 15절에요. 자,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의 구이사.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의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거기 솔로몬 성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느냐? 응? 또, 바벨에서 돌아와서 2년 2월 달에 지내놨어요. 에스라 3장 보면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동족의 방해로. 그 학교가, 야! 다시 지어! 순회 재단. 그래, 74년 구의사가 우리 재단 역사요. 자,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 뿐이었고, 하나님 불어버려가지고 일장에 보니까요, 농사가 절반밖에 안 돼. 하나 재앙 내려서. 하나님 집은 안 짓고,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그렇죠?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 집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가마트로 가도 사명자에게 불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깨달았어. 아하, 하나님 일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 했다. 잘못했다.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소출이 절반 줄어졌어.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왜 그랬을까요? 폐역 때문에. 선악과 폐역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도 내가 먼저야. 그렇게 말이다 딱 붙으냐. 네가 먼저다. 귀신 들리면 그 귀신이 성신 줄 착각해요. 예? 귀신과 성신 분별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성신이고, 안 믿으면 귀신입니다. 예? 유대인들 왜 귀신이요? 예수를 안 믿어. 베드로 바울 안 믿어. 귀신이요. 지금은 스룹바벨 안 믿으면 귀신이요. 스룹바벨 인정해요? 못생겨도 인정해? 못생겨도? 그럼 하나님이 예표 때에 14년 동안 보내버렸어. 이 목사님이 역사한다고 산에 갔는데 역사 못했어요. 마귀가 막 공격해서 막 넘어지고 죄 짓고 막 쫓겨나고 몇 번 쫓겨났어요. 열매 몸매 불어버렸어요. 그런데 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다니. 이 목사 학회에서 몰랐어요. 예? 학회에서 알면 순이에요. 크게 하세요. 학회에서 알면 순이다. 구약도 종말도 똑같아. 그 학회에서 대단한 성경이요. 학회란 사람 만나봐야 되겠는데. 예? 만나봐야 되겠죠? 누가 생겼을까? 학계가 좀 경직하고 아주 확실한 사람 같아.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 보면은, 그 이 말씀으로 역사가 출발됐으니까, 학계 만나봐야 되지. 그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핵심 오늘이 뭐예요? 구의사. 다리오 왕의 구의사요. 오늘부터, 그 돌아온 지 14년 됐다고요? 그 16년이지, 이제. 돌아온 지. 바벨론 70년에 돌아왔잖아요. 그 중단되었다가 다시 순이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이전을 추록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록하여 보라. 그 성전 처음에 친 건 중단됐어요. 에스라 3장. 그 4장에서 다시 출발해요. 그리고 5장에서 학교에서 그라마 듣고 6장에서 강권 명령되었어. 이 구의사 재단 헐어버리면 그 집에 대들골 뽑아라 그랬어요. 뭐 말이야?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 재단에 자꾸 잔소하면요, 하나님 영적 재앙 줘서 복이 없어져요. 저주야. 예?
복 받을 게 저주 받을 거요? 복 받을 거지. 그 무조건 스룹바벨 복을 빌어. 하나님 스룹바벨 못 생겨도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내게 와. 장세기 10장의 축복을 누지 마세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복 주세요 하면 내가 복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내가 저주 받고. 찾아봐야 되겠네. 장세기 12장. 응? 이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만 앉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응? 아브라함 복 주세요. 베드로 바울 복 주세요. 이제는 수르바벨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내게로 와. 그렇게 하나님 방법 갖춰줬어요. 그냥 만나 수르바벨 욕하고, 뭐 때리고, 그러면 복이가 저주가. 예? 대답 못한다? 복이 못 가지요. 사다스여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옛날 이름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이 뭐니? 왜 가냐? 왜 이사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무슨 관계요? 친구요.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그 우리가 뭐요? 친구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복준 아브라함 보고, 복 주셔야 되지, 아브라함 그거 때리고 잡으세요. 저주하라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해버려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 아브라함 사실 잡아갔지요. 70년 만에 망했어. 베사살 목 잘라졌어. 고레스에 나갔어. 오늘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나왔잖아요. 75년 된 목 잘라졌어요. 징조가 뭐요? 풍년이요. 올라지 못 잡사서. 요새 이제 벌살에 떨졌어요? 왜 벌살 버려봐봐요? 양떼 죽일 작정이야? 주일만 버려봐 좀 먹어봐. 집에서 마음대로 하든지. 버려봐면 건강식품이요. 예? 쫓는 사람 버려봐 두고 먹어야 돼. 복 받는 방법 안 하세요? 누구 보고 복 주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복 주세요. 봤어요. 그 아브라함 집에 예수가 없었단 말이야. 복의 근원이. 근데 종말에는 수르바벨이야, 수르바벨이. 그 수르바벨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손들어 봐요. 수르바벨 위해서는 기도 조금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예? 그 매일 한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각에. 수르바벨 역사를 그거 하면 기도거든. 32장 성각. 수르바벨 역사 안 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의 핵심은 재림주 만나는 복인데, 최고 복이죠. 만국 법에 만나는데. 근데, 오늘부터 한다는 거죠. 18절. 학계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이전, 과거.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게 바벨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2년 2월 달에 성전 시작했어요. 근데 동족이 반겨서 중단됐다니까. 근데 학교 말 듣고 다시 시작했어. 그래 16년 동안을 과거에 너 농사만 지었지? 성경 건축 안 하고 그 일장에 나오거든 그 내용이. 그 오늘부터 복 준다는 거죠. 그 복은 순으로 주지 예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은 예표이기 때문에 58년부터 했지만은 하나님 복을 안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 와서 복을 준 거지. 이 목사님과 우리 관계가 한 사람은 북쪽에서 왔어. 한 사람은 해돋는 동방에서 왔어. 그래서 세활야수는 죽었어. 사명 끝나고 세가라 3장에. 응? 사명 끝났어요. 그래 면류관 받았어. 우리가 면류관 만들어 씌웠어요. 옷도 바꿔입혔어. 죄를 지었으니까 새 옷을 갈아입혔어. 응? 그럼 이 목사님 보좌에서 지금 우리 순에게도 우리 신을 왜 역사할까? 이 목사님 부활 믿는 부활패, 응? 예표적 부활패 5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내자가 이렇게요. 이내자가 위에서 이 멍텅구리 5천명 예표 정도라. 너 스가랴 산다도 못 봤냐? 나는 예표야 예표. 이 바보야. 그래. 그래서 천안에 있는 오장독이 있는데 나도 그 집에 가봤거든요. 그 사람이 안전대학 같이 교회 가는데 작년에 말이요. 5천명을 아니 500명을 모아놓고 동방역사 철학기도 하고 뚝샘 하다가 저 고척도 갔는데 그래 문자를 보내면요 한 와보라는가 역사 났다고. 요즘은 문자 거리니까 답답한데 이렇게 역사 안 나니까 봐. 예?
뭐 자초지종을 역사가 이렇게 안 나타나든지 그 흩어졌는지 알고 싶은데 행방불명 같아. 그 500명 그 모여가지고 응? 합숙하다가 어디 갔을까? 갈 데도 없어. 왜? 교회 전세 빼가지고 다 생활 있었거든. 갈 데가 없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안전대 책임져야 돼. 괜히 기도시키면 에? 하지만 뭐가 잘못 왔어. 응? 아닌데 죽었을 것 같아. 나 83살인가 됐으니까.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는 본문대로. 다시 역사는 본문대로. 하자 없어요. 본문대로. 본문 안 하면 안 돼. 그게 예표는 끝났는데 자꾸 예표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 떠난 거거든. 역사 안 돼. 그 아무리 순위 보자 그거 미련하고 못났어도 순은 순이야. 원래 순위 좀 오색 이거 맛있어요. 응? 아, 순위 지금 땅에 숨어있다 올라올 때는 좀 이상해. 그래도 이거 파가지고 딱 자르면요. 그 삶아먹으면 고사리 같은 거 맛있잖아. 고사리 알아요, 뭐지? 고사리야. 그래서, 순의 역사가 13만 4천 명인데, 육과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맞춰야 돼. 난 맞춰놨거든요. 모든 역사를 맞춰놨어요. 그거 안 맞추면 못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69회에 기름 부음 받고 갈릴리에서 천의 몸으로 애굽 피난 갔다가 마리아의 몸속에 성경적이야 성경적으로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고전 15장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나셨다. 바울이 증거가 성경도 죽으셨다. 부활했다. 내가 만나 봤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내 몸에 흔적이 남았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그만 왕이 타고 그 때려 죽여서 왕실에 가는 거예요. 그목 잘려서 왕된 거예요. 하여튼 말씀만 100% 믿으면요. 왕권 받아요. 여러분도 북진할 때요. 그냥 덜렁덜렁 남의 가방 들고 따라가면요. 맞아 죽지도 못해. 죽이지도 않아. 응? 입에서 맛이 팍팍 나가냐? 공산에 겁이 나서 죽이지. 응? 난 그냥 맛이 그지 가방 들고 따라가세요. 죽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9월 24일 곧 여호와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게 74대 924요. 그런데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924 전에는, 924 전에는 열매가 없는데, 따라서 오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어떤 분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오늘부터래. 오늘 찾아야 되죠? 오늘이 이 학회 시장에 9월 24일, 74년도 924란 말이요. 예? 오늘부터. 이 목사님이 72년도 8월 7일 별세했지요? 확실하다니까요. 72년 8월 7일 별세. 그 71년 1월 1일 순회 안수. 그런가? 72년? 71년이야, 2년이야? 2년? 그러면 70년 8월 7일이 예표적 가서 있고, 그 다음 순이 나가는 거죠. 그 8월 15일은 뭐예요? 다시 은이죠? 다시 은. 72년 8월 15일. 아니, 74년 8월 15일. 여기 다리와 2년이기 때문에. 그 75년 8월 15일. 다시 은. 헷갈리기 쉬워요. 연대 날짜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부터 복수 날이니 학회에서만 가슴을 새겨. 다리오방 2년 924 재단에 복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장로도 WCC 단체 커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린 단체가 적어도 준다는 거예요. 복도 못 받는 것이 교회 다녀. 학에서도 모르면서 막 야단쳐 따져야 돼. 당신 재림주 오실 때복 받는 재단이 어딘지 알아? 학회 이장 보라고. 뒤집어 쓰면 다 없어지는데. 나머지 되려면은 학회 막꼭 붙들고 이 경제인데. 그런데 21절에 학계가 말씀도 받았어요.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총독에게 지금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직 진동 안 되지요? 그래, 요즘 자꾸 지진이 많이 납니다. 지진이. 지진이 많이 난다고요. 지진이 진동이요. 바울 사도도 학계에서 인용했어요. 히브리 10장 그랬죠? 하늘 장자총의 교회. 우리 예수의 피도 있고. 근데 내가 학계에서의 말씀을 깨달았다. 바울 사도가 뭘 깨달았는데, 우리 조상 모세는 시내산이 진동했잖아요.
시내산이 진동했어. 근데 본문에는 하늘이 진동한데, 그 바울사도는 나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동이 없어. 확실하다. 구원이 확실하다.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근데 육체는 진동하면 죽잖아요. 그걸 말 못했어요. 모세 때는 산이 진동했잖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동 안 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는 진동 안 해. 진동 안 하는 예수가 재림할 때에 우리 몸이 진동 안 되려면 학개서를 먹어라. 근데 바울은 못 먹었어. 그 이내가도 못 먹었어. 학개서 먹은 사람 하나 있어. 스룹바벨이요. 그래서 스룹바벨 고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에 보좌를 풀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마가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맥 칼에 엎드려지리라. 방법은 북방군대 내려오잖아요. 자기들끼리 죽어, 자기들끼리. 기도원 군대 같이.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죽였죠. 사사기 7장에. 그걸로 보여줬어요. 그 우리 전쟁을 하는 거 속했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화불 밝혀놓고, 원수들이 격동받고 자기들끼리 죽여. 10일 환란에서. 응?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와을 디에라들 내종 스룹바벨아. 분명히 한 사람 찍었어요. 스룹바벨 내 종이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지난 날이 아니고 오는 날이 아니고 학계가 이루어지는 딱한 날이 다리오 왕 2년 9일사 그때 이 말씀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알아요? 지금 나가지고 내가 학계다, 내가 스룹바벨 한다면요, 당신 대봐, 족보 대봐, 족보 안 맞으면 거짓말이야. 알았어요? 제대로 만날 사람 만나야 되는, 하나님 보낸 종을 만나게 돼. 그 성경대로 나타난 사람, 성경 이루는 사람, 그럼 세례한 게 엘리야죠. 아무도 몰라요. 그 예수님은 찍어서 네가 엘리야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엘리야 맞다 가도요? 누구세요? 맞다 가잖아. 아, 늦었다. 알았다면은 대접도 좀할게 있네. 영 대접을 못해 가지고 맨날 메뚜기 좀 먹고 석청 따 먹고 약대 껍데기 덮어쓰고 다녔다. 세례요한이가 엘리야한테 아무도 몰라봤다. 예? 그렇죠? 그 나는 형님 그 세례요한 볼때 미안해. 너무 대접을 많이 받거든요. 자꾸 뭐밥 사주지, 뭐 떡도 사다 주지, 뭐 고기도 사다 주지, 이렇게 참 미안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불쌍해 보여?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세계의 영적 기사를 총독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도장 하나인데, 하나의 도장을 네가 가지고 와라고 도장. 그것이 23절 마지막 줄이요. 그 하나님 스룹바벨 불러서 내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그날에 뒤집으실 때,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 땅 진동할 때, 그때 내가 너로 일을 삼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혹시 박문수 아니 박문수 많이 들었죠? 소설도 듣고 박문수 마음에 못 사요. 못 사도요. 임금이 보냈어. 임금이 갈수 없어. 네가 내 대신 가서 잘 살펴라고. 그 남원의 변사도 있죠? 응? 그 착취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응? 그래서 의사도 가가지고 밥한 사발 주세요. 거지 대집에서 마당에다 멍석 피고 밥한사 줬거든. 먹고는 가서 딱 라면 가서 옷 갈아입고는 라면 가서 출동하니까요. 그러면 변사도가 뭐 닭다리 뜯어먹다고 말을 뱉어먹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참 춘향이 저참 누가 저잘 만들었어. 그 실제 그랬을까? 그 연극이지 소설이지 실제 그랬을까요? 다들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춘향이 같이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아멘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변사도 푸틴이 공산당 다싹 물러가죠? 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었다. 이유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왜?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 예정했다는 거예요. 복중해서, 응? 야곱을 택했다. 그 택한 사람은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길을 줘요. 이리 와라고. 응? 택한 자만 불러 모아요. 불택자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학계석이라 읽을 때 만족하십니까? 막 격동이 돼요? 막 마음 움직여? 막 생땀이 나? 생땀이 난다고? 땀까지는 안 나고? 지금 움직여? 막 진동해? 그래서 가라서 이 연대가 74년, 우리가 구의사가 74년도죠? 응?
근데 9.24 제도 놓고 두달 되니까 11월 달이야. 그게 이제 1장 7절이거든. 봐요.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이야. 예? 다리오 왕 2년이 74년도거든. 스바돌 24일에 그 백마가 2차 승리 성전 치도록 검은말이 우리 삶의 끝나서게 간다는 거야. 어디로? 북쪽으로 6장 6절에 이또 선자 베리게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화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성나무 사이에서 이건 재림 예수님의 모양이고 그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가 있어. 그 말 없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이 재단 지내놓고 두달 후에 검은 말이 행방불명이라. 예? 찾아보니 6장 6절에 있어. 북방에 들어갔어. 응? 북방에. 검은 말이. 이 사람이 포도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기념 우표 찍어놓고 우리나라 자고 22일 날 자고 졸다가 23일 소련 갔어요. 포도시가. 그래서 스가랴장이 성취가 됐어요. 성경이 이루어진 걸 사진 찍어서 보는 자가 여밖에 없잖아. 누가 있어요? 예표는 이게 없어요. 예표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아버지야. 맞아요? 하나님 들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가르쳐줘도 이 목사를 가르쳐줘도 이 다리오왕이 누군지 연대를 말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때는 아직 이때가 안 왔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알아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지도 않지만.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뭐 타고 갔어요? 당당히 세게 타고 갔어.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 21장에서 저 백박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있는데 풀어오느라 내가 응?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버림돌 되려고 낙이 태우고 갔어요. 그 다른 무리들이 감동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요. 그 어른들이 찬송 불러서 욕했어요. 욕했지. 그러면 예수님 구름 타올 때도 어른들 욕하지요. 똑같아. 그 어른들 나쁜 놈들이야. 욕하는 기시들 가서 성경들 이루어지는데 보고도 못 깨달아. 어린애들 철도 없어요. 좋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하나님 어린애들 기뻐하셔. 그 모세도 23 몇만 대가 어른들 안에 가서 기분 나빠서. 예? 여러분 나이 몇 살이요? 19살이요. 작년도 19살이고 금년도 19살이다. 그런 사상 가져야 돼요. 아니 나는 9.24의 순이다. 영티부동이다. 올 때도 갈 때도 없다. 그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년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4장 한 제목 마칠게요. 4장은 순금등대인데 전산전 반역사인데 7절에요. 자 문제는 머리돌을 받았는데 도장을 받았는데 언제 쓰느냐가 문제야. 언제 필요한데 이것이. 소련이 들어올 때 초막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 소련이요. 6장 1절 있어요. 노산 두 개. 근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 내려서 스룹바벨 머리돌 이겼다.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예수님 자신은 버림돌이요. 땅에 왔을 때는. 근데 부활해서 머리돌 되세요. 그 머리돌을 스룹바벨 줘서요. 네가 내 대신 이 말씀 좀 읽어주라고. 그래서 74년도 제가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은 좀 이동이 좀 주춤해지. 잘안 가지. 앞으로 10일 나면 또갈 사람 있을 것 같아. 그, 갈 사람 미리 가세요, 그만. 괜히 뭐 앉아있지 말고 안 믿으시면 가라고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여튼 머리돌만 내놓으면 그 장인데, 머리돌이 뭔데 예수 재림의 말씀이요. 하나 있는데, 계시록.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에도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내가 여러 사람 많은 말을 듣는데요 이런 말 합시다 누구누구 갔잖아 이 바보야 이 스가랴 4장 9절에 지대 놓은 손에 마치리 했잖아 그 하나만 믿어도 갈수 없잖아 그렇죠? 갈수 있어요? 한번 가봐. 못 가요. 이 스가랴 4장에 머리돌 지대놓은 스룹바벨의 재단을 믿는다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지대놓아서 마친다 했죠. 마치는 뭐냐.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이 재단에서 마친다는 거요. 74년도 9.24에서 또 8개월 후에 5.15 기원 세우고 8월 15일 전삼년부터 정월 24일 공중에 갈때이 학계 스가랴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 없, 다른 데는 없다. 그 옆에도 없다. 응? 안 된다, 이게. 그 옆에도 사람도 불쌍해. 새파란 처녀가 와서 80살까지 앉아있고 앉아서 거기서 이 몫을 보완하라고. 이 노처녀야, 이들 처녀야, 정신 차려. 거기 예수님 재림하네. 응? 학계에서도 모르는 재단에 무슨 순이 나오느냐? 안 들어요, 안 들어. 늙은 처녀가 고집불통이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큰 역사인데도 감춰놔가지고요. 여기 10절에 작은 일에 나를 낳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우리 멸시받게 됐어요. 멸시받는 게 좋아요. 멸시받아야 보배가 귀해 보여.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따라합시다.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다림줄에서 박살 나는 거죠. 아버지 7장에도 다림줄, 여기 머리털, 하나님의 인, 우리 재단에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3일절에 열매는 여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수고했지만은 우리가 역하면요 앞으로 박수쳐 잘했다고. 그러면 순교자를 만나고, 응? 유관수도 만난다니까. 그 지도로서 마칩니다. 이게 14장 가면 감람산에 천년매인데, 응? 감람산에 예수 신부들,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 결론이 초막절이에요. 그만 집읍시다. 59장입니다. 빛나는 산천이 이를 자랑하는 금수강산, 허울한 피로 물들인 금수강산,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하리.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끊어지리. 더듬던 아시아 대륙에 진리를 자랑하게 되었구나. 진리를 자랑할 용사 금수강산, 말씀의 권세로 정복할 때는 왔다.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리. 남북을 돌파할 진리용사 새 힘을 받고 보니 승리로다. 하나님 사랑 달리던 겸손한 자, 말씀의 권세를 갖고서 나서도다.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내 머릿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무너지니. 이 나라 살피는 진리로다.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정권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 승리하자. 3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 이 정신 그 머리속 가득 차. 오늘부터 새 출발하리로다. 아시아를 덮은 짐승의 세력 오늘부터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히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완전한 말씀을 약속 세우시고 완전한 독생자를 값없이 보내주셨나이다. 없었지만은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고 버렸지만은 갈릴리 해변에 어린 노숙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서 사도가 되었나이다. 오늘 재림 때도 동방약 안 끝에 미약한 약업들 정말로 노숙자 같은 저희들을 불러서 이 엄청난 머리돌 진리 말씀, 다림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갈라지는 때는 알곡은 다림줄로 모이고 죽적에는 바벨탑으로 모여서 불타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가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반대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씀 길과 가정을 복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을 지켜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노령에는 종들 건강 주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완전히 육체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동방에서 회복에 동참하여 선구자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승리를 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